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윈도우즈 서버를 한번 저희가 이미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상 이미지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요. 윈도우즈 서버 2012 R2 버전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한글 패치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이쪽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저희들이 웹 서버를, 이게 IIS 서버죠? IIS 웹 서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구축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ASP 환경이나 이제 닷넷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칼리 리눅스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포트 스캔을 진행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닉토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웹 로그를 한번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웹 로그들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식으로 쌓이게 되는지 또 그런 정보들, 그 나중에 뒤에 저희들이 이제 침해 대응 쪽이나 윈도우즈의 그런 인프라 진단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 환경에서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IIS 구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하기 전에 이 내부입니다. 현재 이웹 서버 그 서버거든요. 윈도우즈 서버인데 여기에 현재 IP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IP 확인된 대상으로 192.168.130.194죠. 194고 칼리 리눅스는 현재 도커가 올라오는 상태여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까는 230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194, 여기는 13230. 예, 칼리눅스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트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map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전 정보까지 나오고 192.168.130.129였나요? 자꾸 까먹죠. 자, 194죠? 네, 194로 저희들이 포트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대로 한글 패치까지 한 상태에서는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혹은 포트가 전혀 이제 오픈이 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map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트 스캔을 할 때는 최대한 버전 정보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딱 되면은 이것들이 다 필터가 되어 있다고 현재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윈도우즈 R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아무 포트도 열려 있지 않다. 예, 모두 다 방화벽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웹 서버를 한번 올려봤을 때는 또웹 서버가 오픈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웹 서버는 여러분들 관리 도구, 서버 관리자 있죠?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키, 서버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게스트에서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면은 서버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자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서버들 있잖아요. SNS 쪽, SNMP 같은 경우나 FTP, 텔넷, IIS,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 서버 관리자 쪽에서 이 역할 및 기능 추가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AD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및 기능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AD 환경이 아니면은 그냥 다음으로 계속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는 항상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고요. 웹 서버는 이쪽에 지금 현재 이쪽. 예, 또 보셨나요? 자, 요쪽에 웹서버 IIS라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관련된 매니저 콘솔과 그런 툴즈, 그런 해당되는 것들이 다 기능들이 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쪽에는 없겠네요. 예, 이쪽에는 이제 다른 서버들, 혹시나 서비스들 같은 거 있죠. 이제 텔넷이나 TFT, 아까 이야기했듯이 SMTP, SMB 관련된 RPC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웹서버만 올린다면은 특별히 이쪽에서는 뭐 추가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또 요것을 그 위에다가 뭔가 이제 이런 윗아래란, 예, 윗아램을 이용해서 IS 쪽 확장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가시고요. 예, 이쪽 역할 서비스 쪽에선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개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IS 버전, 현재 여기 설치되는 I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따 버전, MF를 돌리면 알겠지만은 8.5 버전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8.5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버전부터 그렇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예전에 6점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ASP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자나 그런 것들이 스크립트로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P 페이지를 그냥 올리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그 위에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좀 보안상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운영상 비율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ASP 환경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ESP 쪽에다가 저희들이 확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ASP 환경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ET 환경도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NET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NET 환경까지 한번 후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ESP 필터라고 이렇게 나와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을 스크립트로 허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 라고 받아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뭐 CGI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FT 서버도 지금들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스크립트나 뭐 툴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매니저 관련된 것들을 쓰고 싶다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 과정은 뭐 성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기능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뭐 재부팅 없이 그냥 바로 IIS를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자동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다 되고 난 뒤에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닫기 하시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IIS 서버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이제 등록되어 있냐면요. 관리자의 관리 도구로 들어가시면은 아까는 저희들이 서버 관리자였죠. 이번에 이제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리 도구에는 여러분들이 각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관리자들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IS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지하기 웹 플랫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L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쪽에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접속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꼭 칼리 리눅스 아니어도 호스트 쪽에서도 예, 접속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이런 페이지가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현재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요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탐색기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현재 인터넷 펍 환경, 그 다음 따따따따 루트 쪽 환경인데 바로 요 서비스, 요 페이지가 아까 봤던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으로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텍스트 예, 이쪽으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확장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확장자를 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작성하기 전에 index. 우리가 HTML이라고 ASP라고 하죠. ASP 환경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ASP 환경이라고 우선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얘를 노트패드로 한번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index.asp라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텍스트 좀 보이게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테스트 페이지 is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ndex. 그냥 html에다가 텍스트 형식으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여시면은 한번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까 한글로 작성한 것들이 아직은 이게 인코딩이나 그런 것들이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IS가 뭐 우선순위가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워도 되고 뒤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index.asp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dex.asp 쪽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페이지가 동작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될 거냐면은 요 ASP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TML 페이지하고 저희들이 ASP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ASP하고 섞여가지고 좀 사용을 하죠. 예, 섞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H1 그 다음에 뭐 테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H1으로 하여가지고 우선 HTML 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SP 환경을 하나 조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그문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1, 2에 3, 그 다음에 스텝 1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 ASP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넥스트를 해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ASP 환경으로 잘 만들지는 않죠. 단넷 환경으로 이제 MVC 환경으로 만들게 되는 건데 한번 우리가 ASP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페이지, 헬로 페이지, 헬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BR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놓으면은 어떤 페이지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ASP 페이지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면은 일반적인 텍스트 페이지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HTML도 작동이 되고 ASP 프로그램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는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 의해서 HTML 형식으로 저희들이 바뀌어서 브라우저에 보이게 되는 그런 형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 스캔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희들이 그 포트 스캔을 했을 때 아무런 포트들이 열려있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칼리 리눅스에서도 80포트가 분명히 열려있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80TCP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8.5가 정상적으로 이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버전 정보를 항상 웬만큼 포함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버전 정보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8.5까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요거에 접근하는 그런 웹로그, 우리가 침해 대응 분석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이 웹로그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남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8.5대에서는 로그 파일이 같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쪽에 시스템 쪽에 윈도우즈 쪽 있죠? 윈도우즈 시스템, 윈도우즈 거의 디렉토리 쪽에 있는데 CD 윈도우즈 디렉토리 있었는데 지금 현재 로그 파일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안에 돌아가면은 로그 파일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W3SVC1이라는 폴더 안에 로그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노트패드로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노트패드에 열린 것을 보면은 index.asp라는 이런 페이지에 우리가 접근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엠맵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죠. 거의 접근되는 거예요. 그러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엠맵 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그런 로그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 스캔을 돌렸거나 아니면 엠맵 스크립트 NSE죠. NSE라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들이 패턴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여기에 접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는 그런 시간이나 날짜,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나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IS 이쪽 서버 있죠? 이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로깅이라고 있습니다. 로깅 페이지 있죠? 이 로깅 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남는지,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 있죠. 지금 현재 형식이 보면은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W30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로그 파일 경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드라이브에다가 남기지는 않고요. D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 쪽에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별로 나눈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분류시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크기나 아니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필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인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들이 이제 우리가 로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남긴가를 여기를 보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것들이 나중에 사후 조치를 할 때 어떤 쿠키 값이나 그런 거에 통해서 뭐냐 SQL 인젝션에 그런 것들을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쿠키 정보까지 남기고 그렇게 처리를 하곤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로그들을 남기게 되면 이제 로그 파일들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로그에 의해서 오히려 분석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파일이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 닉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닉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쪽 대상으로 공격 패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로그들이 조금 일부 남는지 어떻게 많이 남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페이지가 어차피 인덱스 페이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뭐 페이지에 많이 접근되지는 않겠죠.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스캔 그 로그들만 아마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파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파일이 아까 탐색기를 열어서 이쪽에 있었죠. 이 로그 파일이 있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쌓입니다. 바로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쌓인다면은 쌓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로그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닉토가 다 들어가 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이렇게 쌓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없는 페이지들이 대부분이겠죠. index.asp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404 HTTP 상태 코드가 없다. 페이지가 없다. 이런 스캔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태 코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다루려고 했던 이런 구축 아예 ASP 환경을 대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로 포트 스캔과 그 다음에 닉토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웹로그들이 어디에 쌓이는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